보까 보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았습니다. 이제 아거든요. 오늘은 제가 무료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약간 되게 별거 아니긴 하지만 써먹으면 또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비밀을 한번 가져왔는데요. 그건 바로 여기 보시면은 요 깡통이 하나 있거든요. 이걸 챙겨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냐고요? 마트 가볼게요. 자, 오늘 촬영 날이 2월 13일이거든요? 2월 14일이 그 발렌타인데이였나? 14일 맞나? 24일인가? 이거로 아는데, 예. 해피 발렌타인데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발렌타인데이에 올라갈진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할 만은 해야 되니까. 발렌타인데이가 남자가 여자한테 초콜릿을 주는 건가? 여자가 남자한테 초콜릿을 주는 건가? 이건 제가 끝나고 한번 네이버를 두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이 깡통은 사실 이렇게 음식 안 들어가고요. 작은 거 넣어볼까? 작은 건 들어가는데 큰 건 안 들어가나 봐요. 그리고 물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물건이 들어가, 음식이 들어간다? 그럼 음료도 들어가겠죠. 제가 여기다가 괴식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먹어지나? 우와, 약간 벌칙용으로 하기 좋은 것 같은데. 자, 여기다 오망을 다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에 졸졸졸졸. 이것도 넣어지나? 안 되네요. 이거 넣어지나? 안 되네. 커피 넣고, 제가 소리가 안 들려서 이게 넣어지는지 안 넣어지는지 모르거든요. 눈대충으로 넣어 그냥. 이제 중화를 위해서 우유들도 같이 넣어주도록 할, 넣어줬나?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게 실제로 먹으면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이제 화룡점정. 이게 넣어지는 거 맞나? 맞겠지. 계란도 넣어줄게요. 계란은 터트려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으쌰. 그 다음에 이제 매울 수도 있으니까 사과도 조금 넣고. 아, 이건 빼고 계란은 제가 먹겠습니다. 짜란. 약간 이거 스튜 맞나? 느낌이 나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핫소스를 먹었으면 고고한테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맛있다고 하네요. 맛있지? 맛있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자 한번 눌러주세요. 왠지 약간 요리할 때 써먹기 좋을 것 같은 아이템이네요. 그럼 안녕.